안녕하세요. 배어봅서 관광영어 새로운 시즌 진행을 맡은 이지선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하루에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황 안에서 사용되는 키 패턴들을 알아보려고 해요.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꺼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들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첫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3단민. It means the three abundances in Jeju. I see. What are the three things? There are women, stone, and wind. Oh, that's why it's so windy here. 네, 먼저 외국인이 질문을 했어요. What does 삼다 mean? 삼다가 무슨 뜻이죠? It means the three abundances in Jeju. 제주에 많이 있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I see. What are the three things? 그렇군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도민이 대답을 합니다. They are women, stone and wind. 그것들은 여자, 돌, 그리고 바람이에요. Oh, that's why it's so windy here. 아,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군요. 대화 속 문장 안에서 키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does 삼다 mean? 삼다가 무슨 뜻이죠? 라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 안에서의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What does 명사 mean?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명사가 무슨 뜻이죠? 하는 상황에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화 속 문장을 살펴보시면요. It means the three abundances in Jeju. 제주에 많이 있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라고 문장에 사용되고 있죠. 이 문장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요. It means plus 명사 패턴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것은 명사를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배웠던 키 패턴을 통해서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백록은 무슨 뜻이죠?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맞아요. What does 백록 mean? 이라는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키 패턴 응용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하얀 노루를 의미합니다.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It means white deer 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리자노름. It is a volcanic hill. Interesting. I love geology. There are over 360 arums on Jeju. Wow. 먼저 외국인이 질문을 하는 상황이에요. What is an orum? 오름이 무엇이죠? It is a volcanic hill. 아, 화산작용으로 만들어진 언덕이에요. Interesting. I love geology. 흥미롭네요. 저는 지질학을 너무 좋아해요. There are over 360 orums on Jeju. 제주에는 360개 이상의 오름이 있어요. 이렇게 도민이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 속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is an orum? 오름이 무엇이죠? 라는 키 패턴이 사용되었어요. 이 문장 안에서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요. What is 명사? 이렇게 명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 패턴, 대화 속 문장 안에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There are over 360 오름s on Jeju. 제주에는 360개 이상의 오름이 있어요. 이 문장 안에 쓰여 있는 문법 포인트를 보시면요. There are,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요. 명사들이 있습니다 라는 상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왔던 키 패턴을 이용해서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곶자왈이 무엇이죠? 하고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맞습니다. What is 패턴을 사용하시면 되죠. What is a 곶자왈 하시면 돼요. 두 번째 키 패턴 한번 응용 연습해 볼게요.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어요 하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There are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어요. There are many kinds of trees 하시면 됩니다. 3단 mean? What does 3단 mean? It means the three abundances in Jeju. It means the three abundances in Jeju. I see. What are the three things? I see. What are the three things? There are women, stone, and wind. They are women, stone, and wind. Oh, that's why it's so windy here. Oh, that's why it's so windy here. What is an orem? What is an orem? It is a volcanic hill. It is a volcanic hill. Interesting. I love geology. Interesting. I love geology. There are over 360 orums on Jeju. There are over 360 orums on Jeju. Wow. 오늘은 제주를 소개하면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키 패턴들을 알아보았어요. 오늘 배운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